지금은 보젓한 저 걸음들, 그들에서 비롯된 가정과 사회, 또는 그 삶에는 오늘 어느 한 구석 어둠의 소리가 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오늘의 50대 혹은 40대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불행한 이력을 지닌 세대입니다. 일제 끄트머리에서 태어났거나 소년기를 맞았고 해방과 전쟁이라는 격동기에서 많은 것을 잃었으며 전쟁이 만들어 놓은 폐허 위에서 고통의 청년기를 보낸 그들. 아프레니, 돌체니, 구루미 선데이니, 데칸쇼니 하는 이상한 외래어들과 임시수도 임시교사니 하는 어느 것 하나 옳게 정착된 것이 없는 임시라는 낱말들에 애워싸여 청춘을 보낸 세대. 못 배운 한 때문에 당신들은 바람풍해도 자식들은 바람풍하기를 바라며 소를 팔아 학비를 붙여온다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부르던 시절. 하숙비 떨어지면 피를 팔아 밀린 돈을 세맸고 비파는 날은 동순동 쌍과부집이나 안암동 장모집에서 아무리 마셔도 창백한 얼굴로 데카르트와 칸트, 쇼펜하워를 논하던 그때. 우리들의 서름은 우리가 대학 가는 바람에 중학교도 못 마친 누이동생에 대한 안쓰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동순동과 신촌, 종암동을 떠돌던 사연들을 아십니까? 너 살아 있었구나. 그치지 않는 노인의 해수처럼 포송이 여전한 피난수도 부산 용두산 허리. 임시 가교사로 몰려든 어쩔 수 없는 휴강자들의 인사는 그랬습니다. 별표 달린 군용 트럭만 덩그마니 교정에 남겨둔 채 휴강자들이 만난 곳은 커다란 마라크의 도시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은 어느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성조차 새삼스럽던 그때. 서울대학을 비롯한 국립, 사립 10개 대학 500명이 전시연합대학을 이루어 노촌 아래 가마니를 깔거나 혹은 판잣집 가교사나 해수욕장 모래밭에서 판때기를 책상 삼아 수업을 하면서까지 대학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1950년 10월부터 문을 열어 포성과 파도 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땅의 대학 교육을 맡은 전시연합대학이 그 이듬해 봄 해체되자 부산에는 각 대학의 비난 학교가 여기저기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쯤 프랑스에서는 그 유명한 사르트르와 까뮈의 혁명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고작 절망만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와중에서도 예술은 한 가닥 위안이었습니다. 부산은 이미 절망이 부화해낸 대학인들의 문학과 음악과 미술로 해서 전쟁을 겪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상처들이 어울려 만든 예술의 성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의 학교 캠퍼스라는 것은 뭐 어떤 정상적인 빌딩이 아니고 판잣집에다가 이제 텐트를 친 그러한 상태고, 저는 유화여자대학에 다녔는데 유화대학은 매주 채플을 보게 되는데 채플을 보기 위한 강당조차도 의자도 없이 저기 흙바닥에서 그냥 서서 채플도 보고 화학이나 또는 뭐 조리 실습 이러한 거를 한다 할 때도 이제 불 가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원상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전쟁으로 인한 우리들의 휴강기가 끝나고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무렵이면은 시골 어디서나 간혹 볼 수 있었던 풍경. 동네 어귀 황토끼를 이불을 머리에 인 어머니와 앉은뱅이 책상을 어깨에 진 아버지. 그리고 서울로 유학 떠나는 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가문의 첫 대학생을 낸 할아버지와 오빠 대학 보내느라 중학교도 못 간 누이 동생이 기쁨 반 눈물 반으로 서울 유학생을 전송합니다. 한강 철교를 덜커덩거리며 건너던 기차 바퀴 소리만큼이나 두근거렸던 가슴들을 지니고 시골 아들들은 서울 유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에서나 볼 수 있는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 한켠으로 교모를 눌러쓴 애띤 단발머리를 한 30년 전 신입생들의 입학식. 신입생들이 대견한 지 대학까지 따라온 학부형들이 연신 손짓하기에 바쁜 모습이 눈에 띄곤 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한 달. 그러고 나면은 대학생들의 이름은 대부분 고학생으로 바뀝니다. 학교가 파하고 돌아갈 곳은 온기 없는 자취방이거나 주인집 매주 냄새나는 퀴퀴한 하숙방일 뿐. 다달이 올라와야 할 하숙비는 몇 달이 밀린 채이고 하숙비가 밀렸어도 마음 좋은 하숙 주인이 저녁 한 끼 내놓는 나무 쟁반에는 보리밥과 김치, 콩나물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하숙집 주인 딸이 몰래 내놓는 날달걀을 깨뜨릴라 치면은 달걀 흰자위 같은 눈물 서름이 북받쳤고 그 기다리던 하숙비가 올라오면 밀린 하숙비 다 셈하고 조금이라도 싼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찾아 리어카에 이불이며 책을 씻고 삼성교로 성북동으로 미아리로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때 뭐 어찌 그렇게 그냥 뭐도 참 먹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돈이 어려워서 그랬던지 아주 정말 고상스럽기가 말도 못해요. 고상하고 학생들이 양말 한 그릇 못 사 신어가지고서는 전기타마를 빼가지고 뒤꿈치에다 넣어가지고들 꼬매 신고 자취하는 학생들은 그저 뭐 콩나물국 한 가지에다가서는 밥 어떻게 해서 언제 보면 서른 밥도 갖다 먹고 어떤 보면 죽도 쏟아 먹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딱 콩나물국 한 가지. 콩나물국이 제일 그때 싸니까 콩나물 또 좀 두부. 그 학생들 공부할 적에 뭐 자기네들도 공부하에도 계란 하나 못 먹고 공부했어요. 그 도움지 그냥 뭐 심지어 김치 한 가지도 못 먹고 시골에 가서 김치 좀 가져오면은 항아리다가 가지고 시방은 비닐조가 있어 얼마나 싸가지고 된 게 좋아요. 항아리다가 가지고 와서는 그냥 어떤 학생들은 참 깨트려 버렸다는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끌고 와서는 우리 집에 항아리가 그저 뭐 몇 개가 있어요. 전라도서 뭐 또 저 경상도 그런 데서. 고학생이란 말을 더 실감나게 하던 것은 물들인 미군 스모르 작업복이었습니다. 미군이 물려주고 간 옷들이 대부분 큰 것이어서 우리들이 작은 사이즈만 찾다가 이름이 스몰, 스모르가 됐다는 그 작업복.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면 좀 사치하다 느낄 정도였어요. 그때 이제 대부분 학생이 입고 다닌 것이 미군 군복. 그 작업복을 염색해서 입고 다니는데 그 파카라고 나요 지금이요. 그 주머니 큰 게 네 개 달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락도 넣고 노트도 넣고 마치 이제 그 책가방 대용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뭐 음식점에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는 기억이 거의 없고 거의 학생들 대부분이 그때 도시락으로 때웠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출염해서 사온 군화를 끌고 몇 권의 책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 흔 책방에 팔곤 하던 그때. 여름방학이 가까워지면 새학기에 마련했던 책 낙권수가 점점 줄어들고 2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피를 파는 학생들이 늘어나곤 했습니다.
1954년 9월 어느 신문 기사는 재혈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이며 6, 7월보다는 8, 9월에 그 숫자가 증가 일로에 있고 9월에 매혈자 153명 가운데 131명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손에 쥐어지면은 밀린 하숙비나 등록금 목 가운데 얼마를 떼어 선술집을 가곤 했습니다. 그때 대학생들에게 그리운 것은 따스함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로 찾아가는 선술집은 동순동의 쌍과부집이나 안암동의 장모집 같은 옥호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술. 술은 그때 그들의 정신적 성숙의 촉매였습니다. 전쟁이 가르치고 간 허무와 황폐를 극복하기 위해 네카르트와 칸트 그리고 쇼펜하와 그 네칸쇼를 읽지 않으면 대학생이라 말하지 말라던 그때 서울 물리대의 쌍과부집이나 신촌 평양집 술청을 들어서면 김치찌개 한 그릇에 국물만 추가하고 또 김치를 몰래 훔쳐넣다 주인에게 들켜도 좋았고 왜 전쟁은 우리에게 왔는가 껍데기는 가그라를 외치다가 누군가의 선창에 어색한 젓가락 장단으로 허름한 탁자 모서리를 부숴대기도 하고 체열 탓에 어지러운 몸을 전봇대에 기대고 세느강이라 부르던 물리대 앞 개울이나 제기동 개천을 향해 알 수 없는 독백을 하던 이들 통행금지 시간보다는 술값에 쫓겨 술청을 떠나면서 술값 예상 안주값 깎느라 주모와 애교 섞인 싸움도 벌였고 어쩌다 한껏 호사를 부려 중국집에라도 가면은 양파에 독한 배가를 시켜놓고 까만 것 아니면 흰 것 짜장 아니면 우동 한 그릇에 선택밖엔 할 수 없던 때 그래서 선술집이나 중국집 계산대 옆에는 책들이 도서관 서가처럼 진열되어 있는 것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하고 한자리에 어울려서 먹어야 교수님들한테 잘해야 탕수육 시켜줄까 아니면 잡채밥, 잡탕밥 이 정도로 시켜주고 그래도 학생들은 짜장면이나 짬뽕 먹으면서 또 간혹 가다 이제 그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뼈갈 먹으면서 그 안주로는 짬뽕 국물 같은 거 잡수었습니다. 사실 먹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하고 나갈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참 학생증을 맡긴다, 시계를 맡긴다, 아니면 양복을 재핀다 이런 점도 많았지만은 역시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그래도 약혼 시계라고 해가지고 잔 시계를 갖다 맡기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참 웃은 일도 많지만은 참 양복 아니라 구두까지도 맡기고 이렇게 갔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서울 유학생들은 푸근한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향집에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 오기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다림이 동구 밖에서부터 늦게 오기 시작했고 절박기가 무섭게 객지에서 배나 골치 않았는지 밥상부터 내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아들의 대학모를 이리저리 보란 듯 만지작거리면 당신 앞에 선 아들은 이미 판사 검사였고 의사 박사였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얼마 전 가슴 아르며 내답한 소생각은 사라지고 아들 등록금 보내느라 충난 논맞이기 때문에 더욱 불어난 가난도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서울 유학생 아들은 친구나 동생들 앞에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슴속으로 앓는 그 우골탑의 죄스런 의미를 밤을 새워 곱씹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유학생 아들은 고향에서는 결코 고학생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국민학교라도 보낼 도리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했으니까 가르치지는 못하고 가르칠래 가르칠 행편이 되질 못하니까 못 가르치고 학교조차 없어 놓으니 어디로 학교를 그때 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한 세대. 잣싹이 없어 우마차를 얻어 타고 굴레방 다리를 올라 신촌으로 오던 길 아래는 내려서면 절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전철길이 트여 있고 지금 아이들처럼 내놓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쑥스러워할 60년대 여대생들이 클리프 리차드 2대 강당 공연에서 비로소 내지른 저 함성. 어느 한 자락도 상상이 안 되는 오늘의 대학촌. 아주 교통을 말씀드리면 참 엉망이 드렸습니다. 이건 마포까지 나가는 전차를 타고 아현동까지 가서 아현동에서 전차를 내려서 어디서부터 이제 신촌을 걸어 들어가야만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버스도 안 다녔고 버스 다닌 건 아마 몇 달 후 그해 아마 53년도 말쯤 가서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길이 포장이 안 돼서 여러 해를 아주 길이 그냥 엉망진창인데 다니고 그래서 자연히 버스가 몹시 흔들리기 때문에 어느 때인데 대개 그리 가면은 그 남자대학 여자대학 두 대학 학생들이 주로 많이 탔는데 이 짓궂은 남학생들은 일부러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여학생한테 실짝실짝 쓰러지면서 그렇게 장난을 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 그렇게 교통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겠죠. 마로니에와 세느의 별명이 있던 동순독 옛 캠퍼스 길은 주말 인파에 묻혀 마당길이 돼버렸고 학림다방과 대학다방, 별장다방에 끌어오르던 SP 음반 대신에 데이트 라인이니 꼬레니 하는 뜬모를 음식점의 비디오 음악만이 요란한 오늘. 여학생들에게 서른 짜장면 먹는 일이 약간은 부끄럽게 생각돼지고 막걸리나 소주 대신 맥주나 양주 찾는 남학생들이 너무 흔쾌 보이는 요즘. 비싼 책 사기 어려워 흔 책방을 들러 노트하기 바빴던 그 옛날을 기억하는지 원하는 부분을 복사해주는 오늘의 책방. 성북동에서 동순동 혹은 서대문에서 신촌까지는 예사롭게 걸어다니던 그때. 그러나 오늘은 강의실 앞에까지 자가용을 타고 오는 학생들로 교정이 붐비고 있습니다. 또 개다리 상에 계란이나 자반 하나만 올라도 훌륭한 하숙이었는데 이제는 전화나 캐비넷이 없으면은 하숙을 옮겨가 버리는 서울 유학생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6.25 직후 3만 명뿐이었던 대학생이 무려 40배가 늘어난 120만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40대 50대들이 그 전쟁 통해 왜 어쩔 수 없는 휴강자가 됐는지 또 왜 전쟁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소란함이 그치지 않는 오늘. 50판이 있으면 책을 사고 구두를 닦으며 막걸리를 마시겠다는 소원과 전쟁 끝에 만나서 너 살아있었구나라는 인사는 더더욱 부를 수 없는 엘리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들 몰래 찬물에 속옷을 빠는 저 하숙생의 모습이 우리들 50년대의 익명의 실록입니다. 그때를 아십니다.